지금부터 부팅 암호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켜고 까만 화면 나올 때 F2번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부팅 암호 세팅하는 화면으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비밀 시크릿으로 가시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를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지금 비밀번호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도 부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나오면 다음에 부팅될 때는 파란 화면에 부팅 암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때 방금 입력하셨던 부팅 암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지나가고 나면 윈도우 화면이 나옵니다. 윈도우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넣었던 게 아니라 부팅 암호가 아니라 윈도우즈 암호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암호를 새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설정 안 하셨던 분들은 내 PC 지킴이를 한번 돌려보시면 설정하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부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부팅 암호는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